자, 세 번째 녹화는 중생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텐데, 먼저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기준을 먼저 잡으시면, 자, 얘 DB하이텍 43,000원에 문자 나와서 샀는데, 전저점이 이탈됐어요. 41,950원이 이탈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손절을 하나요? 아니요. 41,350원이 이탈되면 손절하나요? 아니요. 지금 들어가는 거는, 기계적으로 뭐 저점이 낮춰지면 손절하겠다, 4만 원이 붕괴되면 손절하겠다, 그걸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 잘 하셔서 그걸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가 지금 펀더멘탈 상의 문제가 터진 거라면은 모를까. 그게 아니라 펀더멘탈 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분사에 대한 내용, 그게 물적 분할이냐, 인적 분할이냐, 아니면 뭐 분사에서 이제 그 중생님 질문 주신 어떤 식으로 분사를 하든 그것이 매각의 절차의 기준이 될 것이냐, 그 매각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뭐 지분을 뭐또 지주자 지분을 확보할 거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어찌됐든 펀더멘탈 상으로 접근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이 휴마시스가 장중 10% 올라오고, 뭐, 일동제약이 뭐, 13% 이상 올라가고, 그런 상태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왜못 가? 얘도 오를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또, 폭락이 나와서 뭐, 15%씩 막 빠져내려가는 종목이 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야, 이거 반등 나면 대박 나겠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얘는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 대처를 해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중생님 질문이, DB 분사하면 가치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 매각하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나요 하셨는데, 가치 없는 걸 팔면은 사겠냐고. 껍데기만 남기고 가치 있는 걸 팔면은 그건 사겠죠. 근데 가치 있는 건 남기고 껍데기만 판다면 과연 제대로 흥행이 될까요? 그리고 얘네가 만약에 매각을 하려면은 통으로 매각해야 돼요. 그 기업 가치 한 6조로 따져서 대주주 지분의 가치 프리미엄 얹어줘서 이제 6조 따져서 30%가 안 됩니다만, 뭐 예를 들면 20%, 그럼 6조에 1조 2천억? 안 팔겠죠. 그 1조 2천억에 팔아갖고 뭐 하려고. 그돈 가지고 해외여행 갈 것도 아니고. 그 이제 매각을 DB그룹에서는 절대 안 한다 쪽으로 이제 2015년부터 굳힌 거예요. 14년까지는 중국에 손을 무지 내밀었는데 중국이 안 샀어요, 오히려. 15년부터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파운드리 시장이 개선되고, 그 이제 세 번째 녹음인데, 맨 앞부분은 펀더멘탈적인 부분 실적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기업 분사에 대해서 분할에 대해서 얘기했고, 세 번째 부분은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분사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매각을 하면 그냥 매각을 하지 그거를 굳이 기업 분할을 한 이후에 매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가져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5만 원대 비중을 70%,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무리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만에 하나 70% 이동을 하셨는데, 70%라고 표현하시는 기준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신용은 없으실 것 같은데, 만에 하나 레버리지를 쓰시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게 그 훼손이 나오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대형주에 레버리지 쓰는 거나 휴마시스 같은 종목의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으시는 거나, 그게 사실은 차이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 결론적으로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이 DB하이텍 오늘 만약에 새롭게 접근하는 위치가 또 발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 여기서는 또다시 42,500원 정도 수준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다시 이제 그게 2.5% 2.5%가 돼요. 그러나서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종목을 찍어서 이 종목 정리해서 옮겨갑니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비중을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높이거나 거기에 레버리지 쓰시거나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큼은.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이 안 된다라는 쪽에 기준을 해석해서 놓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지금 가격에서 깊어진다라는 자체가 펀더멘탈로 먼저 보셔야지 이거를 기술적으로 뭐 4만 원이 이탈되면 어디까지 밀릴 거야. 만약에 그런 식의 분석을 해주는 쪽이 있다면 그건 아예 듣지도 마세요. 삼성전자가 6만 원이 이탈되면은 순식간에 5만 5천 원까지 뭐 10% 빠지나요? 5만 8천 원이 이탈되면 막 5만 6천 원까지 내려오나? 하이닉스가 9만 원이 이탈되면 순식간에 8만 원이 내려와요? 그게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휴마시스가 대주주 지분 12%짜리가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어. 매집도 확인이 안 돼. 그랬을 때의 그 기준에 휴마시스에 자 앞정 고점 넘기면요 들어갑니다. 그게 100% 맞아 또? 오늘 지금의 기준에서는 안 맞잖아. 오늘 지금의 기준에선 앞정 고점 넘겨서 샀는데 운 좋게 몸통을 넘길 때 샀으면 모를까. 갭상승에 밀렸다가 돌렸을 때 그리고 꼬리 달림 차익 실현하면 모를까. 늦게 들어가서 하필이면 여기서 들어갔어. 어? 그럼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상.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준에 저점을 찍고 돌리는 기준에 여기도 똑같아요. 기준점 잡기 위함이죠. 저점 대비 2% 돌리면 손절범위 2% 잡고 매수. 그 기준만 잘 지키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똑같이 따라해봤더니 오 대박이야.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구원 출신 전문가들도 보면은 어떤 친구는 계속 분봉 10분봉만 보라 그래. 어? 지가 조금 한 1년 해보니까 10분봉이 맞거든 잘. 근데 10분봉이 다 맞냐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범위는 말 그대로 변동성 매매. DBI 대기 기준도 최소 2% 이상 돌리는 의미 나온다면 아 매수 강도도 살아나는구나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17만 주나 프로그램이 팔아서 0.4%예요. 물론 이 정도 밀려있다면 개인들 로스코 물량도 있을 거고 개인들 투매도 있을 거고 기관들 또 외국인들도 로스코 범위의 물량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추가 편입 안 하고 야 이거 로스코 달래. 라고. 근데 그게 이제 몇 퍼센트 수준이냐. 그 다음에 또 나올 거냐. 어? 그거를 진짜 악재인식을 해서 야 이건 안 돼. 이 회사는 안 되겠어. 응? 뭐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뭐 응? 실적이나 모든 부분이 안 되겠어. 해서 물량이 계속 출해된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부분도 제한적일 뿐더러 실적을 이기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적 수급 범위도 뭐 유통 물량이 많긴 합니다만 외국 기관들의 뭐 수급 범위도 그렇게 적지만은 않은. 그래서 뭐라 말씀드려도 지금은 와닿지도 않고 뭐 힘겨운 그런 상황의 기준이 되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는 재차 하방이 잡혔다라는 인식을 잡고 재차 2% 이상 돌릴 때 재차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재차 발송을 하고 비중은 어쩔 수 없이 20% 그대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 기준에 따라서는 IT 쪽에서 일부 비중을 조절을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나 LG이노텍 갖고 있다 일부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주력주에서 넘어오는 것까지는 그거는 뭐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리고 여타 수익 종목에서도 비교를 했을 때 충분한 가격적인 메리트 이쪽에 넘쳐져 있기 때문에 이동하시는 것까지도 자 일단 그래서 전략 부분은 그렇게 마지막으로 설정해드리고 다른 쪽의 종목군들도 전략을 잡아야 되니까 전체 포트폴리오도 잠시 쉬었다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 월봉의 기준에서 의미 부여하기 어렵다. 지금 기준에서는. 그리고
오늘 뭐 수급이 이제 어느 정도 또 꼬여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19년도 이후의 흐름에서의 기준, 그리고 뭐 단순 논리의 기준에서 이 수급 범위도 여기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요 자락들에. 그럼 요 가격의 수급이었다면은 오늘 뭐 훼손돼 있겠지만은 요 정도 가격대 기준이거든요, 다. 한참 위죠, 다. 그래서 과도하지만 많이 버겁지만은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오히려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드릴게요.